MMA 은간우와 복싱 주스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에타이 뿌아까우와 중국 산다 선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어떤 무술이 더 강할까요? 경기 룰과 선수의 기량차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격투 생태계를 교란시킨 빅히트 2종 격투 경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렛츠고! 2024년 UFC 챔피언 은간우와 복싱 챔피언 조슈아가 드디어 맞붙었습니다. 타이슨 퓨리와의 앞선 경기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보인 은간우. 그러나 조슈아 앞에선 반격 한번 못해보고 2라운드 두 번의 다운을 당하면서 떡실신 KO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후 은간우는 아쉬운 경기 소감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Francis, can I just get your, how's your feeling right now, obviously after that fight with JG? Sad. Sad. Yeah, that's how I'm feeling. What surprised you the most about AJ? Obviously, clearly, the power was there. You've got power as well. But what surprised you the most with AJ? I think he get the right timing. That it was about the timing, mostly. The Gypsy King and Anthony Joshua. What'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fighters? Well, the fight didn't go long enough for me to figure out so many different, unfortunately. If AJ was to fight Tyson Fury in your mind right now, who wins that one? I don't know how give it to AJ for right now. 열라 뽕따이 무에타이 전설 뿌아까우가 중국 산타 선수와 시범 경기를 가졌습니다. 비록 시범 경기였지만 무자비하게 산타 선수를 세 번이나 다운시킨 뿌아까우. 개인적으로 세계 최강의 무에타이 선수가 도장 깨기 하러 온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제 제3경기로 넘어가시죠. 은퇴한 무에타이 선수와 미국인 복서가 길거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반 복서의 피지컬과 펀치 공격에 밀려 폐색에 짓던 무에타이 선수. 그러나 만화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선두를 먹은 손오공처럼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기가 막힌 하이킥으로 대역전극을 펼칩니다. 마지막 경기는 60kg의 프로복싱 챔피언과 90kg의 쿵푸 고수의 대결입니다. 무려 30kg나 적은 복소에게 봄날 개처 맞듯 두들겨 맞으며 인간 샌드백으로 새롭게 탄생한 쿵푸고수. 링바닥에 뒹구는 가련한 모습은 겨우 면했지만 면상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나요? 조회수가 좀 나오면 2부도 곧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키우는 채널 빡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